여기는 일본 도쿄. 어제 저녁에 티켓팅하고 그냥 일단 왔어요. 완전 급 여행. 저기 도쿄타워 보이시죠? 여기 도쿄타워 근처에 가면 시바공원이라는 피크닉 명소가 있는데 피크닉 가볼게요. 돗자리도 챙겨왔어요. 나 제이인가? 돗자리 챙겼어요 한국에서. 파일 영상 찍으려다가 세탁맡겨 놨었는데 세탁번호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진짜 미쳤다. 그린토피아 세탁번호를 그대로 운동화에 메고 왔네요. 이거 예쁘죠? 저 이거 바로스키 위글위글에서 샀는데 이거 보조가방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구독자분한테 선물 받았어요. 약간 지하철에서 구독자분 만나서 이거 주셨어요. MG 구독자분이었는데 21살이었나 22살이었나. 또 이 인형이 요즘 핫하대요. 또 이름을 까먹었는데 시바공원. 지금 매미 울음소리 들리시죠? 매미 ASMR. 이렇게 뒤에 보시면 도쿄타워도 보여요. 완전 진짜 피인가 봐요. 꽃이 예쁘길래 꽃을 샀습니다. 다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하고 있네요. 우선 도착. 진짜 제 꿀팁 드릴게요. 그 아까 피크닉 하는데 바로 옆에 도쿄 프린스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 2층에 로손이 있습니다.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1분 거리에 로손이 있어요. 토마드의 로손 메뉴 추천. 네, 진짜 로손을 못해도 한 100번을 와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디저트만 파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여러분 요걸 집어야 됩니다. 이게 로손 롤케이크 프리미엄 롤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일본 편의점 국룰 이거 타마고 샌드위치 오이오오찬 이거 무조건 사주고. 일본 편의점 시그니처 하면 복숭아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복숭아물은 로손에는 없습니다. 세븐일레븐에 가야 있거든요. 브링국. 오케이, 밑에 캐러멜이 깔려있는 이 푸딩을 사세요. 요거 진짜 제가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찐입니다. 사찌롱. 도쿄타워 뷰가 도쿄타워 시바공원 구글맵을 치고 여기 들어오시면 이 뒤에가 도쿄 프린스 호텔이거든요. 딱 요 앞이 진짜 명당입니다. 짜잔. 여러분 저 진짜 이거 한국에서 산 돗자리거든요. 근데 뭔가 일본 패밀리마트 그 돗자리 같은데 저 진짜 한국에서 내 돈 내서 산 돗자리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당구. 와 진짜 쫀득쫀득. 와,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음악 들으려고 했는데 또 이어폰을 못 챙겼네요. 역시 잘했다 생각했는데 역시 하나를 빼뜨려 먹은. 옛날에는 더 속이 더 튼실했던 것 같은데 좀 주름 느낌? 맛은 변함이 없네요. 요즘 한국에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나왔던데 맛이 달라요. 또 오다가 도리야끼 가게에서 샀는데 이거 하나에 300엔이거든요? 도라에몽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초코파이 한 개 크기인데 3,000원이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여행이니까. 일본 오차. 혼자 피크닉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편집도 직접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저는 여행 다니면서 직접 편집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여행 중에도 틈틈이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밀리면 몰아서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편집 어플 뭐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필모라
필모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이고 보다 쉽고 간단하게 편집이 돼서 또 호텔에서는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지만 이렇게 여행 중, 이동 중이나 여행 중에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작업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편집 프로그램은 필모라를 쓴다는 거.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려고요. 내일은 진짜 요즘 한국인들한테 핫플인 그 가망수라에 갑니다. 안녕. 티켓타 안녕. 여러분 늦었어요. 맨날 늦는다. 네 여러분, 저 오늘 도쿄 근교 도시 가마쿠라 가거든요. 슬램덩크 배경지로도 유명한 가마쿠라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피는 당황하지 않지. 늦으면 다음껏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세이브를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바다가 약간 해가 좀 지면서 약간 보랏빛이거든요. 또 스팟에 오면 이렇게나 사진에 진심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땡큐. 여보 저 봤어. 땡큐. 이 분이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이케맨. 타카이 사요나라. 일본 04년생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여기 선셋이 너무 예쁘거든요. 약간 진짜 핑크구름. 난 지금 7시인데 한 6시쯤 와서 선셋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웠다. 예 여러분 안녕. 저 도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일본 분들 약간 좀 내향적이고 약간 쑥스러워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도쿄에 있으면서 진짜 이케맨 강거크진 먼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도쿄 좋은데요? 내일은 그냥 예쁜 카페에서 편집을 좀 하려고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일이에요. 약간 마냥 여행이 아니에요. 약간 일반 여행 반? 근데 약간 잘 즐기면서 하고 있고 저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뻥 아니고 길 가다가 장어덮밥 집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아주머님이 저한테 기프트가 있다고 부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덮밥집 진짜 맛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또 이제 편집을 하고 있고요. 필모라라는 프로그램 써서 편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필모라가 왜 좋은지. 저 사실 편집 전문가 아니거든요. 4-5년차 여행 유튜브긴 하지만 진짜 아예 컴맹에다가 이런데 제가 필모라가 좋은 게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편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편집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주변에서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필모라를 추천을 합니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진짜 초창기 때부터 같이 써온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 이게 필모라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다 일단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미디어 가져오기, 동영상 가져와서 끌어다가 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컷 나누기도, 가위 버튼 하나면 컷 나누기도 되게 편하고요. 또 이렇게 중간에 트랜지션 효과도 간단한 방법으로 줄 수가 있는데, 여기 트랜지션 있죠.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시작. 네, 뭐 이런 트랜지션, 요즘 MG 감성 트랜지션이나 발에다 트랜지션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여기 집어넣으면 장면 전환에 요 발에다 트랜지션 빠르게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장면 이어질 때 자연스럽고 갖다 놓기 한 번으로 깔끔하고 편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타이틀 가서 여기 예능 자막 보시면 이렇게 글씨체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놔 있어서 그냥 원하는 거 골라서 자막 치면 되니까 진짜 세상 편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아, 영상 편집 유튜브 하고 싶은데 나는 편집을 못해서 일단 먼저 배워야겠다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저 뭘 배울 게 없습니다. 그냥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다 이제 자막부터 트랜지션부터 뭐 이런 이펙트 효과 같은 게 다 쉽게 갖춰져 있어요. 네, 그리고 어도비나 기타 뭐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고정 비용이 꽤 크거든요. 이거는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진짜 추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편집을 할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진짜 직관적이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그게 딱 필모라인 것 같습니다. 무료로 체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무료 다운로드를 하면 유료 버전이랑 똑같이 다 기능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영상 추출할 때 워터마크가 붙냐 안 붙냐 차인데 한번 진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필모라 무료 다운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필모라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걸 알고 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랑 같이 남겨 놓을 테니까 이 이벤트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브이로그는 시드니 브이로그도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만관부 해주세요.